안녕하세요. 15기 통계청 대학생 기자단 김지수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씩 주무시나요? 규칙적으로 수면 시간을 지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바쁜 일상 속 충분한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면의 질이 곧 삶의 질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최근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시간으로 나만을 위한 여가 시간과 잠자는 수면 시간이 가장 높게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늦은 밤, 가끔 잠이 잘 안 올 때 있으신가요? 평소 숙면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비율이 응답자 중 86.4%를 차지합니다. 또한 업무로 인해 취침 시간이 늦어지는 사람도 많은데요. 실제로 돈을 위해 잠을 포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7.3%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때문에 수면의 양보다는 수면의 질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중요한 부분인 수면, 제대로 지켜야 좋은 이유가 있는데요. 삼성서울병원 건강상식에 따르면 수면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비만 및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사고도 예방되며 행복감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장점만 가득한 수면. 이러한 수면을 잘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한수면학회에 따르면 카페인 들어있는 음식과 니코틴을 피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먹고 마시는 행위를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실내는 선선, 손발은 따뜻하게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 태양 아래에서 운동을 하는 것도 질 좋은 수면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이 방법들을 통해 오늘부터 푹 자고 건강 얻는 좋은 수면 하시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15기 통계청 대학생 기자단 김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